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는 왜 운지가 빨라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색소폰을 취미로 연습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손가락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는 점에 있죠. 자, 운지의 속도를 향상시켜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어떻게 하면 손가락 운지가 빨라질까라는 개념보다 왜 나는 손가락이 느릴까라는 개념부터 먼저 잡고 가시면 빠른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텐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색소폰을 연습하실 때 내가 계속 빠른 속도의 손가락을 연습을 해줘야지 라고 계속 연습을 하게 되지만 사실은 연습을 해서 손가락이 빨라진다 라는 게 무조건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습을 하면 운지가 빨라져야 하는데 연습을 해도 운지가 빨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굉장히 주의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연습을 계속하는데도 운지가 빨라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손목을 제대로 쓰고 있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가락이 닿는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계셔서 그래요. 세 번째로는 기본적인 호흡이나 소리 내는 개념에 대해서 인지가 아직 덜 되어서 호흡하는 데 많은 힘이 들어가고 몸이 경직되어서 운지를 움직일 동안에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자세히 하나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손목이 굉장히 부자연스럽다. 손목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 손목을 잘못 쓰고 계시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선생님 도대체 손목을 어떻게 잘못 쓰고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취미로 색소폰 연주하시는 분들, 아마추어 분들이 운지를 빠르게 연습하는 데 집중하거나 뭔가 테크닉을 연습하는데 집중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다 보면 몸의 근육은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빠르게만 가다 보니까 몸의 자세가 많이 틀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운지 들어가기 전에, 정확한 운지 들어가기 전에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하는데 자세를 바르게 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 거기에 플러스적으로 손목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악기를 잡을 때 왼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연습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다는 거죠. 자, 제가 표현을 해드리면 이렇게 일단 옥타브 키를 잡는 위치를 옥타브 키를 잘못 누르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옥타브 키를 여기서 이렇게 바닥에 놓고 옥타브 올라갈 때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면 당연히 손가락은 느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그런데 이거를 이 아래에 놓고 하시다 보니까 어때요? 손목이 이렇게 꺾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렇게 손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는 빠른 운지가 굉장히 불가능해요. 저도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해서 프로 연주자라고 얘기할 만큼 연습을 많이 해보았지만요. 절대적으로 이렇게 손목이 과하게 꺾여 있고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지가 절대 빨라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목이 이렇게 꺾여 있다. 내가 손목이 악기와 너무 멀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일단 손목부터 이렇게 붙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컵을 이렇게 잘 감싸서 들고 다녀야 하는데 마치 소주잔 들고 다니듯 혹은 쇼핑백 들고 다니듯 이렇게 검지와 중지만 이용해서 이렇게 들게 되면 손목에 굉장히 큰 무리가 와요. 그러면서 온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손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게 자꾸 꺾이게 되면서 얘가 이쪽에만 힘을 주다 보니까 더 이렇게 꺾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손가락이 여기가 안 닿죠? 이쪽 부분이 안 닿으니까 더 이렇게 펴지면서 더 경직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손목을 악기 가깝게 대주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여러분. 손목이 절대적으로 뻣뻣해 있는 상태에서는 연주를 빠르게 하기 조금 힘들어요. 제가
컵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한단 말이죠. 제가 다시 악기로 볼게요. 솔라시라솔로 해볼게요. 제가 해보면 솔라시라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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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게 되면 힘이 자연스럽게 싹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손가락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손목이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경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가요? 솔라시라솔 할 때 이미 여기 너무 경직이 돼가지고 힘이 손가락이 안 풀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운지가 딱딱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딱딱해지게 되면 운지의 속도도 느릴 뿐더러 자연스러운 연주곡이 표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손목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왼손만 설명을 드렸지만 오른손도 마찬가지죠. 악기를 들어서 움직이려는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시기 때문에 손목을 이렇게 계속 올리시다 보면 어때요? 또 이렇게 꺾이게 되죠. 그러면 여기 로, 도를 못 잡는 건 물론이고요. 로, 도가 안 잡히면서 이게 또 손목이 더 꺾이기 시작해요. 이상한 괴기스러운 모양으로 계속 꺾이게 되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운지가 좀 빨라야지 연주를 할 수가 있는데 운지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연주할 때 계속 피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몸이 좀 더 빨리 지치고 몸에 긴장이 좀 더 많이 되면서 호흡이나 다른 성인 같은 거에도 조금 많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운지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요. 첫 번째는 무조건 손목을 집중해서 붙여라. 손목을 악기에 붙인다라고 생각하면서 악기에 자연스럽게 감싸주듯이 악기를 잡아라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악기를 잡는 손목이 해결이 됐다 그랬을 때 악기를 잡는 손목은 해결이 됐는데 악기를 잡는 손가락의 위치가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자, 제가 보시면 제가 여기 손가락에 동그라미를 세 개를 그려왔어요. 첫 번째는 여기 그러니까 오케이 혹은 눈에다가 이렇게 타원형을 만들었을 때 저희 예전에 배트맨 많이 했는데 자 타원형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닿는 부분이요. 이 부분 하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손바닥, 손가락의 바닥 같은 부분이에요. 자, 악기를 잡을 때 이 세 가지 포인트 중에서 어떤 부분에 악기를 잡아야지 좀 더 자연스럽게 연주를 할 수 있을까요? 1번, 2번, 3번? 정답은 1번이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손목이 유연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손목이 유연해야 한다. 이와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의 위치에 잡게 되면요. 사실은 2번이나 3번의 위치까지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손가락이 자 내가 이렇게 버튼을 잡고 있을 때랑 이렇게 잡을 때랑 이렇게 잡을 때 물론 힘이 다르겠죠. 그러나 손가락이 움직이는 패턴에 의해서도 정확히 항상 이 위치에 잡을 수는 없죠. 그러나 첫 번째 이 포인트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를 잡게 되면 두 번째나 세 번째 패턴 같은 그 위치에서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 가지 손가락 모양을 할 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악기를 잡아볼게요. 자, 악기를 잡았을 때 이 자개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이 부분을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손가락의 모양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패턴 같이 너무 안으로 꺾였거나 혹은 두 번째 패턴 같이 너무 바깥으로 꺾어 있으면 연주를 하실 때 너무 제한이 많이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와 같이 2번 패턴, 그러니까 손 끝으로 하게 되는 이 패턴은 여기를 너무 잡을 때 힘이 너무 없죠. 힘이 너무 없으니까 이게
운지를 잡는 데 힘이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죄는 힘이 좀 더 들어가야 되고, 심지어 이게 살짝 꺾여 있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좀 많이 불편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짝 풀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이렇게 손끝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게 살짝 풀리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손끝이 이렇게 있는 게 살짝 풀리는 정도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히는 데 잡으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중앙이 있을 거예요. 여기 중앙에 자연스럽게 잡히는 데를 잡아두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마지막 세 번 패턴 같이, 자, 여기 너무 손가락 이 뼈 마디 같은 걸로 잡으시려고 하시다면요, 이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악기가 계속 어떻게 되죠? 악기가 계속 연주하실 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넌지시 살짝 설명해 드렸지만,